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연근 샐러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번 요리, 이번 샐러드는 재료를 손질하는 거를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껍질은, 네, 필러로 벗겨주시면 되고요. 네, 좀 이렇게 좀 썩은 게 있어서 좀 잘라줬고요. 네, 연근은 좀 얇게 잘라주세요. 물에 담가 보겠습니다. 물에 좀 사과입니다. 사과는 절반만 좀 쓰겠습니다. 네, 씨를 좀 잘라주시고요. 생수에다가 네, 설탕을 살짝 섞어주시고요. 설탕물을 만들어주시고 단맛도 더할 거고 네, 사과가 좀 갈변을 하니까 이걸 좀 담궈주시고요. 네, 피망 있으면 피망도 좋고요. 저는 피망이 없어서 네, 파프리카가 있어서요. 파프리카는 4분의 1 쪽만 쓰겠습니다. 이번에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뭐 키위나 딸기 드레싱을 만드는데 겨울에는 네, 감귤이 있으니까 감귤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네, 절반 정도 잘라주시고 네, 즙을 내주시면 돼요. 즙을 네, 감귤 껍질 안 들어가게 해주시고요. 네, 삼베 보자기 같은 거 있으시면 거기다 담아서 짜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즙을 내주시고요. 레몬이 있어서 냉장고에 있는 재료 쓰려고 레몬을 쓰는데요. 레몬이 없으신 분들은 식초 3테이블스푼 역시 한 잘라주셔서 레몬을 짜주세요. 꿀 3스푼, 테이블스푼 3개고요. 2분의 1 티스푼입니다. 예. 뭐 한 꼬집 정도 넣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. 물입니다. 물은 테이블스푼 2개. 뭐 하나에서 2개 정도 살짝 넣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섞어주세요. 이 하나는 네, 과육을 넣을 거예요. 즙을 짰으니까. 저도 잘 뭐 요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, 끝에는 잘라주시고요. 껍질을 좀 벗겨주시면 되겠어요. 이렇게 점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점인 귤도 좀 따로 보관해 주세요. 네.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 연근을 넣어주세요. 다시 물이 끓어올 때쯤에 그냥 건져주시면 됩니다. 연근은 아무리 졸이거나 끓여도 사각사각한 맛이 없어지지 않습니다. 왜 우리 연근조림 같은 거 오랫동안 졸여도 아삭아삭한 맛이 남아있죠? 이렇게 물이 끓어오르면 한번 건져서 찬물로 한 번만 그냥 헹궈만 주시면 됩니다. 생 것의 그 맛만 좀 없애주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뭐, 예, 저도 예, 플레이팅을 잘 못하는데 플레이팅의 의미가 없죠. 예, 보통 다 이렇게 섞어서 뒤적뒤적해서 드시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. 일단은 연근을 좀 깔아주시고요. 피망. 피망도. 사과를 깔아주겠습니다. 귤도. 그냥 귤 드레싱만 넣으면 좀 질기 때문에 귤도 이해해주세요. 제가 똥손이기 때문에 네, 그래도 연근, 파프리카, 네, 적파프리카, 그리고 노란 파프리카 넣고요. 슬라이스한 사과, 감귤도 아까 슬라이스한 거 넣고요. 감귤, 오렌지, 꿀, 소금 약간이 들어간 드레싱을 살짝 완성했습니다. 이렇게 볼에 담아둬서 시원하게 네, 냉장고에 두셨다가 손님상에 놓으셔도 되고요. 맛을 한번 볼게요. 제가 연근하고 사과, 네, 귤 넣어서 이 드레싱을 네, 듬뿍 묻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건강해지는 느낌 정말 맛있어요. 진짜 맛있네요. 연근의 아삭아삭함 그리고 감귤의 그 상큼함, 그 사과와 그 파프리카의 살짝 매운 듯한 맛, 예, 맵진 않지만 예, 그 풍미를 더하는 것 같아요. 예, 정말 맛있습니다. 연근 샐러드 완성했습니다. 끝.